스느럼 정신으로 우리 호국 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줄로 두 줄로 다 삼십. 두 줄로. 네, 잠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 마음으로 잠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묵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애월농협 스누름 봉사단에서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묘비 닦기, 폐국기 달기,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활동한 지는 3년 됐습니다. 잠깐이나마 1년에 한 번이지만 기리는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신 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걸 대가를 바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고 가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왔다 가면서 그 호국 영령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해마다 느끼고 갑니다. 이게 엉겅퀴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해가 가는 거니까 사람 손에도 다칠 수도 있고 여기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애들 다칠까 봐 뽑아주고 있는 거죠. 뭐 자기 집, 자기 조상님 산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저희 신장 같은 곳이죠. 여기가 없으면 우리 애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진짜 소박하고 미미하지만 쭉 우리 대표 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호국 본이 달 스누름 정신으로 잘 가꾸고 보냈습니다.